도민 배우로 활약하시는 분이에요. 저 나쁜 아기야. 빨리 이장 얼굴이 닮았네. 아이고. 빨리 들어야. 야, 빨리 잡아. 나 아, 이분이군요. 아하. 어, 근데 많이 좋아요. 다른데요, 느낌이? 아, 네. 제가 어릴 적부터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편이거든요. 5월은 가정의 달이죠.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책을 하나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데요. 하나를 추천해 주겠습니다. 가족의 사랑과 평화. 애환, 배신, 그리고 그 동물과의 교감. 또 한 가지. 천사의 문제점이 하나인 저출산 문제 등등 아주 복합적이고 난해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책인데요. 아,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이해되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이에요. 그래도 원하십니까? 그렇죠.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 책은 바로 흥부전. 예? 흥부전? 흥부전입니다. 여러분께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. 대단한 책입니다. 아주 좋아요. 네. 여보세요? 네. 네네. 촬영 중인데요? 네. 아, 연기 들어가신 거였어요. 손 대리. 응? 흥부전 한번 읽어보겠나? 어, 여기는 어떤 장소지? 분위기도 좋고 괜찮고. 근데 뭐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가볼까?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이 소리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네.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 공간은 안덕면 감산리에 위치한 민간 문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간에는 복합적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현재 어린이날 맞이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역에 뭐 이렇게 아트 클래스, 오늘은 하모니카 수업도 하고 있고요. 아, 그럼 지금 네. 저도 이 하모니카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선생님께 여쭤봐서 네네. 오늘 도레미 잠깐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레슨 한번. 학교 다닐 때 저걸로 음악 때 실기 시험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와,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어요. 저 하모니카 레슨을 바로 받아봤는데 잘하시던데요. 와, 책방으로 알고 왔거든요. 아, 네. 예. 이게 책방이 맞습니까? 아, 네. 책방은 맞는데요.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유 책방입니다. 저는 그 제주의 검은서, 제주 흑우고 인형에 대해서 살게 되면서 감귤 창고 여기를 제가 빌렸어요.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제 작업실 겸 갤러리 겸 사용도 있지만 이쪽 안덕면 감산리가 문화예술 취약지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제 작업도 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보자. 그래서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. 지금 그리시는 게 그러면 흙소를 그리고 계신 거네요. 지역 주민들에게 책 중고책을 기증을 받았어요.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달 만에 책이 한 4천여 권이 모인 거예요. 아동 도서 뭐 책꽂이에 있는데 아 여기다 기증을 하면 좋겠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큰 책방을 만들게 됐습니다.
동네에 마을에 이런 책방이 생겨서 저희들은 너무 좋아요. 네네. 관심 문화도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필요한 책들 골라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 문탁 대표님께 감사드려요. 일단은 언제든지 지나는 길에 마음 편히 들렸다가 차 한잔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런 책들이 또 뭐냐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읽힐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이제 일부 기증도 하긴 했는데 네, 너무 좋습니다. 이 책방에 가장 차별화된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? 이 휴먼북은 말 그대로 사람 책입니다. 이 책은 현재 종이책이지만 사람 책이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뭔가 전문적인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몇 회씩 해서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책으로서 강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아이고 책이 기증하러 왔지요. 아이고 제가 아끼는 책을 우와. 골라가지고 왔어요. 일부러. 이야 이 책 되게 좋네요. 표지가 저 닮았네요. 아 진짜 우리 팀장님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다. 저희가 이렇게 그림책이라든지 전문 네. 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네. 그 중에서 이렇게 일러스트 책은 네. 이런 귀한 책이에요. 뭐 집에서 아끼는 거 혼자 독차지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같이 나누면서 읽고 또 읽은 것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저 공간 보셨지만 진짜 음악 들으면서 책 읽기 너무 좋은 공간 아니에요? 그래서 그냥 요새는 집보다 여기 와서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책을 여기다 옮겨놨습니다. 아 저도 도와드려요. 이 책은 여기 또 한 권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. 대표님 아유. 이런 좋은 분들 옆에 많이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? 네 맞습니다. 특히나 예.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예. 이 공간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. 아 예. 그리고 이렇게 책을 기증하신 분들은 예. 저희가 예. 인두아 작가님이 책 기증하신 분 이름을 예. 이렇게 써서 예. 저기 나무 위에다가 책 이름표를 다 걸어놓습니다. 정말. 잘 부탁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야 됩니다. 쉬우시면 안 돼요. 꼭 있죠. 그러면 네.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? 있다 나누다 즐기다로 운영되고 있거든요. 네, 네. 있다 사람과 사람이 있고 마음과 재능을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공간. 그래서 문화예술 공간인데요.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셔가지고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정말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아, 네.